아이를 던지는 거야, 울 때마다. 친엄마가. 나중에는 가스라이팅 당하는 기분? 아, 이러다 내가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혼을 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대표님, 주변에 결혼 되게 잘하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많죠. 그럼 반대로 결혼을 좀 못해서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있지. 결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보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은 이게 남자들이 인생에 되게 폭삭 망할 수도 있는, 아니면 크게 위험할 수도 있는 여자의 위험이 있을 것 같은데. 위험할 수 있는. 네. 있죠, 있죠. 그런 위험도 한번 소개해보실 수 있을까요? 단순히 뭐 결혼을 하면 뭐 망하는 이런 게 아니라 남자의 목숨을 뺏어갈 수 있는 진짜 소름 돋는 여자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욕과 폭력을 일삼는 여자입니다. 본 적 있는데 정이 안 가더라고요. 어때요? 어땠어요? 욕을 어떻게 해? 그냥 쌍욕이 습관화된 여자였거든요. 뭐 매번 사귀었던 여자가? 주변에 진이 사귀었던 여자인데 오래가지 못했겠네. 그런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아들 두 명이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남편이 회사에 나가고 본인이 아이를 보는데 3살하고 5살 정도 됐는데 아이를 던지는 거야, 울 때마다. 친엄마가.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예요. 검색해보시면 있어요. 이 남편이 수상하니까 CCTV를 설치해본 거죠. 그랬더니 아이를 던지고 때리고 욕하고 악질르고 뭐 난리도 아닌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 와이프의 아버지, 장인이 애들을 발로 차고요. 뭐 CX, 그지 같은 X 이런 식으로 3살, 5살 아이들을 던져요. 정말 경악스러웠어요. 자기 손주한테 그렇게 대한다고요? 근데 SNS에는 사랑스러운 우리 사랑이들 이런 식으로 너무 가식적이지 않아요? 근데 그게 침몰하는 거야. 가정 환경이 문제가 100% 있는 거죠. 그럼 또 유전이 될 수도 있나 보네. 당연하지. 그럼 봐봐. 이게 내 자식이잖아. 내 자식이 죽을 수도 있어. 요새 아동학대다 그래가지고 많이 나오잖아요. 잘못 맞으면 어떻게 돼, 애들. 어디 때릴 데도 없는 애기들인데, 만지기도 아까운 애들인데 생명이 위협하는 거죠, 이거는. 그런 여자들이 남편 안 때릴까?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지나긴 했지만 고땡이나 어때요? 죽었죠. 죽을 수 있다고. 죽을 수 있다고 니네. 조심해. 폭력적인 여자는 절대 안 됩니다. 목숨을 해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무섭거든요. 무섭죠. 정말 이거는 사전에 캐치하는 방법만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일상생활에서 데이트할 때 화날 때 있잖아, 여자가. 그럴 때 어떤지 한번 봐봐. 화를 끝까지 내는 모습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교제할 때 있잖아요. 밑바닥까지 한번 봐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화나게 유도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여자가 어떤지. 안 나오려고 해도 여자들은 감정적이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기회들을 잘 포착해서 체크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술에 찌든 여자입니다. 뭐 술 한 번씩 마시는 거 괜찮아요. 마실 수 있어요. 저도 술 예전에 많이 마셨으니까. 근데 건전하게 마셔야 되는데 술을 빌미로 남자 관계가 복잡해져요. 술 마시다 보면 남자가 자연스럽게 낄 수밖에 없고 여자들끼리 마시다 보면은 자리가 마련해질 수밖에 없잖아. 그러다 보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남친이 있어도 바람이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일단은 술에 찌든 여자분들은요. 지인 또 얘기인데 회사 생활이 안 돼요. 제대로 회사 생활을 못해서 사회생활을 못하더라고요. 모든 스트레스를 술로 푸는데 일주일에 뭐 술을 뭐 6번, 7번씩 마시는 거 이거는 거의 중독에 가깝잖아요. 남자들만 술에 중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도 술에 중독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연애할 때는 그런다고 해도 결혼한다고 생각해봐. 아이 있는데 막 술 먹고 있다고 생각해봐. 정말 끔찍하죠. 좀 술을 과도하게 마시는 경우가 이렇게 문제라는 건데 많이 마시고 취하면은 1번 그 폭력성처럼 폭력도 일으키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약간 연결되겠네요. 그렇죠. 술 마시면 폭력성이 있을 수도 있고 바람을 필 수도 있는 거고 남자 관계가 복잡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마시는 건 이건 병입니다. 이런 여자들은 하루빨리 손절하는 게 본인 인생에 좋아요. 이건 절대 안 돼요. 술집에서 일단 여자를 만나면 안 되겠네요. 술집에서 만나는 건 상관없어. 근데 술집에서 만나도 정도껏 마시고 그 분위기만 즐길 수 있는 여자여야 되는데 세워라 내워라 막 퍼마시는 여자분들 있잖아요. 그런 여자들은 너무 위험하죠. 마시다가 필름 나가면 또 그럼요. 그럼요. 절대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유리 멘탈입니다. 멘탈이 무지하게 약한 여자. 멘탈 뭐 약할 수도 있지 않나요? 아, 약할 수 있죠, 사람이라면. 근데 그런 거 있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남들한테 싫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당연히 직장 상사가 나한테 좋은 말만 할 수는 없는데 나는 외부 자극으로부터 약한 존재, 외부 자극이 좀 힘들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가정생활에서도 멘탈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옆에 있는 남자가 지치기 마련이거든요. 부부라는 게 뭐예요? 같이 힘
힘을 돋아주고 지원해주고 격려의 말을 해줘야 되는데 유리 멘탈인 친구들은 뭐가 있을 때마다 감정 수습이 안 돼. 그러니까 제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자한테 기대려고만 하고. 그러면 어때요? 너무 피곤할 것 같지 않아요? 결혼했는데 동반자가 아니라 부양할 사람 한 명 더 없는 느낌이겠네요. 그렇지. 결혼하면 아이도 낳을 건데 아이한테 어떻게 할 건데. 너무 끔찍하죠. 나한테 그러는 거는 괜찮은데 아이 생각을 하면요 정말 끔찍해요. 그래서 유리 멘탈 내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여자예요. 이게 다 이어지네요. 다 이어지지. 술 마시면 유리 멘탈 되잖아. 정신 이상해지잖아요. 남들과 어울려 살 수가 없는 거야. 이것도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거잖아. 왜 이런 거 있잖아.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막 아파가지고 몸이 비실비실한 것처럼 멘탈이 약한 거는 그런 거 아닐까요? 몸 아픈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나까지 아파지는데 정신이 아픈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어떠겠어요? 더 괴로워지겠죠. 표정이 왜 이렇게 리얼해요? 누군가 생각나나 봐요. 그럼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는 여러분들도 다 예상하셨겠지만 돈밖에 모르는 여자입니다. 여자들이라면 돈 싫어하는 여자가 어딨어. 명품백 이런 거 싫어하는 여자가 어딨어. 너무 좋죠. 그렇지만 모든 게 다 돈과 관련된 것들을 요구하거나 돈에 맞지 않은 소비를 과하게 하는 친구들은 절대 위험해. 이런 사람들은 경제적 파탄을 가져올 수 있어요. 결혼하면은 이제 경제적으로 같이 합쳐지는 건데 그 소비하는 거를 내 돈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여성분들을 보면 네 돈도 내 돈, 내 돈도 내 돈이라는 마인드가 굉장히 강하고요. 제 회원 중에 한 분이 재혼이신 분인데 그분이 이혼했던 사유가 뭐냐면 돈을 되게 잘 버는 남자야. 근데 남자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 남자가 돈을 많이 쓰고 잘 쓰지 않아요. 다들.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힘들게 번 돈인데 잘 버니까 와이프가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했는데 본인의 카드 빚이 뭐 한 1억에서 2억이 넘을 만큼 몰래 또 빚을 져서 이혼을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 이 여자랑 살다가는 내 거 다 털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잖아. 이런 사람들은 내 경제적인 거에 타격을 입히니까. 그럼 이런 여자들은 피해야 할 여자들이죠.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예요? 다섯 번째는 이기적인 여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뭐 이기적인데 누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이기적임을 얘기한 게 아니라요. 모든 게 다 내 위주로 돌아가는 거야. 주변에 이런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그럼요. 제가 상담했던 사례 중에 하나인데 여성분 자체가 집도 되게 유복하게 살고 괜찮아요. 성향은. 근데 모든 게 다 자기 위주다 보니까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도 여자분이 모든 거를 그냥 내 위주로 다 맞춰라고 하니까 남자가 이제 미치겠는 거야. 무슨 말을 하면 아니야 그거 오빠 말 틀려. 내 말이 맞아.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가스라이팅 당하는 기분?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종교에 지금 소속이 돼서 그 사람을 심어오듯이 하는 그런 느낌이더래요. 자기 존중 안 해주니까 심리적으로 힘들고 자존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 여자분은 부족함 없이 굉장히 잘 사는 집 딸이거든요. 어찌 보면은 모든 걸 다 자기한테 맞춰서 살았기 때문에 남한테 맞출 생각이 1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가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아 이러다 내가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혼을 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내 의견을 낼 수가 없는 거죠. 내 의견은 다 틀린 얘기고 와이프 얘기만 다 맞다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것도 정신을 갉아먹는 행위죠. 진짜 위험한 여자는. 네. 지금까지 내 목숨을 위협하는 정말 위험한 여자 다섯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이 다섯 가지 이야기 중에서 한 가지의 상황이라도 해당되는 여성을 혹시 만나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당장 도망가세요. 이런 여자 만나다가 죽습니다.